생강은 다른 그 뿌리 채소들보다도 더 빨리 조금 이렇게 썩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걸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은 먹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다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답의 답은 네. 정답. 허정원 선생님께서. 정답. 네. 썩은 생강은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예? 어? 썩은 생강은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예? 어? 왜요?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왜요? 큰 부분에 조금 썩었는데도 다 버려요? 예. 생강이 썩으면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이 이게 생성이 되는데요. 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간세포를 파괴해가지고요. 간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프롤이 만들어진 이후에 생강의 조직을 타고 급속히 생강 전체로 퍼져버리거든요. 와. 그러니까 와. 생강이 썩었다 싶으면 미련 가지지 마시고 통째로 다 버리시는 게 좋고. 어머나 어떡하냐. 아깝다고 꼭 이렇게 왜 반 자르잖아요. 그 부분만 네. 버리잖아요. 덜어내고. 네. 와, 덜어내고. 다 버리셔야겠네요. 네.